내 손은 어려. 내가 수술을 할까 살 수가 없어. 술을 먹으면 살 수가 없다. 당신 원장은 돌아가셨더라고. 근데 그때 선주와 같이 이단 유망이 오갔던 아이가 수만 보육원에 선생이 됐어요. 김순 씨라고. 그래서? 선주는 이단되자마자 미국으로 간 줄 알았는데 7년 전인가 우연히 만난 적이 있대요. 수업이 잘해서. 천주를 가야겠어. 김순 씨. 아, 안 가셔도 돼요. 김순영 씨가 어떻게 됐어요? 선주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돈을 줬어요. 아주 많이요. 보육원 애들을 위해 써달라고요. 그 후로 만난 적 없고요? 없어요.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저희가 가봐드릴까요? 버스 시간 때문에.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스튜디오에 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.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부터 말하는 건 잊으셨으면 좋겠는데. 사실 현주가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. 다시는 우연히 만나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요.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다.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저 방송 나가서 선주에게 말씀드려요. 실례하겠습니다. 김순영 씨? 누구세요? 한우정이라고 해요. 아, 한주원 씨 아시죠? 제 엄마예요. 그런데요? 박선주 씨 친한 분 제가 많이 아파요.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. 김순영 씨 만나 다녔어요. 아저씨가 딸을 못 만나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지금 많이 듣지. 도와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선주예요. 김순영이라고 딸 친구도 만났어. 그렇죠. 박선주가 아니야. 이 아가씨가 내 딸이야? 아니다. 그래서 하경이 말이야. 나한테 뭔가 숨기거나 거짓말할 친구는 아니겠지? 박선주.
네 본명이 생 도와주실 거죠? 수아버지가 나타났다. 아마도 두려우신 거죠? 다시 느껴봐요. 가능성 엄마, 우리 집에 계시다니. 손님이라고
이런 시대들이 엄마 이렇게 지켜줘서 엄마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. 가족끼리 펜션을 사고 연락 좀 작년에 또 엄마한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잊지 말지 널 정신병자로 만들고 네가 가진 모든 걸 뺏으려고 했어. 지금 장면은 널 살인 위수로 물건으로 잡고 있어. 살인 위수는 지난 것처럼 쉽게 쉽게 보여줘야 될 겁니다. 아빠 설명 안 해줘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. 전달업자들이야. 그달 벌어서 먹고 사는 자질아. 대금 전에